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김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역 시민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역사 주변 교차로 시민들 머리 위로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내용이, 또 다른 쪽에는 반대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말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이 발표된다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이 발의되고 서울 편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김포 지역에는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가 서울 편입, 5호선 연장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김포시의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들은 최근 서울 편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과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서울 편입 주장은 총선용 선동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편입보다 시급한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에 대해서는 총선 이슈 설명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김포시의회 명의로 서울김포통합특별법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김인수 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서로 상의 없이 단순히 국민의힘 입장을 가지고 환영한다는 입장문에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의회 의장이 아닌 그냥 국민의힘의 나팔수 역할만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인수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 시민들께 사과하고 의장직도 과감하게 사퇴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날 김포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명은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경기도 관할 지자체로 있으면서 교통,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찬반 투표 결과 85.6%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등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 역시 지난 17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민 의견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보다 정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1대1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ARS 조사를 병행해 여론 추이를 살필 방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앙당이 저마다 서울 편입과 5호선 연장 등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김포에서는 연일 기자회견과 설명회, 입장문 발표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갑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그동안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지역 정치권을 만나 주민투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경기북부 기후회.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안에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권한을 내려놓는 상황이라며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서울 확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쳐서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쪼개서 더 크게 발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지사 인재가 경기도에 10개 또는 11개 시군 내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주민투표를 우리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최근 여당의 서울 확장 추진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서울 확장이 정치적으로 불거지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슈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속된 말을 엄청 선거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김동연 도지사가 여당의 서울 확장 추진에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인천과 김포 지역에 철도 관련한 희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에 합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호선 연장 노선과 GTX-D 노선 신설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을 희망고문해왔던 철도 공약들이 총선을 앞두고서야 진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하는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 의견이 달라 수년간 필요했던 사업인데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에서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두 지자체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결되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사실상 타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문제는 인천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풀자.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소식에 이어 인천과 김포에서는 5호선 연장과 GTX-D 신설 노선안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노선안 마련을 예고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5호선 연장안을 연말까지 중재할 계획입니다. 검단 신도시 내 3개 역을 경유하는 인천시 노선안과 검단 신도시 내 1개 역을 경유하는 김포시 노선안 외에 또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GTX ABC 노선 연장안과 DEF 노선 신설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을 희망 고문했던 철도 공약들이 뒤늦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평 공병단 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1113 공병단 특별 계획 구역을 개발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리뉴 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리뉴 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교보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현대건설이 건설 투자자로 아는 의료재단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인 상업 문화시설은 전체 면적 4만 6,6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3만 8,900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이 중 7,700제곱미터 규모의 몰입형 예술 문화 전시시설이 상업 공간과 연계하게 됩니다. 또 아는 의료재단은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대건설은 주거시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공원과 도로, 복합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인데요. 구는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 기간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동안이며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3회 인천 아시아 아트쇼 2023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는 23일 개막합니다. 아트쇼에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에링, 알베르토 자코메티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들과 함께 쿠사마 야오이와 이우환 등 국내외 작품 5,000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배우 구혜선과 하정우, 하지원을 비롯해 가수, 개그맨, 모델 등 10명의 연예인 화가들의 작품 40점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아시아 아트쇼 2023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계양구의회에서 원도심 주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구의회 조덕재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계양구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상황을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그 계양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 인천 통계연보에 따르면 계양구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한 대이고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대, 2.37대로 저희가 인천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계양구는 2021년 7월 주차법 개정으로 계양구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467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며 불편함을 그 호소하는 민원 신고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계양구의회가 마련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원도심 주차 문제를 위한 그 핵심 과제는 주차 공간 부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미나에서 공유 주차 제도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유 주차 제도는 주차면 소유주가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차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학교 시설 복합 사업,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등 공공시설 활용과 대형마트 또는 교회 등 민간 시설 협력을 통해 주차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양구에서는 저희가 보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7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양동 롯데슈퍼가 24면, 저희 또 그 봉호대교에 있는 북평 상광교회가 8면, 저희 그 롯데마트 개항점이 좀 그 개방 면적은 큰데요. 300면을 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저희 그 천년 애동을 계산점에서 저희가 302면, 작전용 오렌지 스퀘어에서 125면, 토탈 아트라는 빌딩에서도 그 14면, 또 저희 그 반석 빌딩에 그 11면, 지금까지 그 총 784면 그 부설 주차장으로 개발을 저희가 해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처럼 다양한 민간 시설 협력을 대상을 하고 발굴하고 또 공유 주차제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는 그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 주차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계양구에서는 내년에 효성동 1원 2개소에 주차장 58면, 작전동 1원 2개소에 주차장 34면, 그리고 계양구청 남측에 주차장 268면의 공용 주차장이 준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계양구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양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발굴하고 신설을 검토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계양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양구의회 조덕재 의원이었습니다.